윤태영. 음주운전 적발, 면허 취소. 배우 윤태영이 음주운전으로 입건됐다. 윤태영은 지난 13일 오후 8시경 서울 강남 논현동 인근을 운전하다 차량 접촉 사고를 내고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혈중알코올 농도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면허 취소 수준인 0.140%로 책정됐다. 경찰은 윤태영이 순순히 조사를 받고 돌아갔다고 전했다. 윤태영은 96년 SBS 드라마 아름다운 그녀로 데뷔했다. 이후 드라마 MBC 왕초, 대왕사 신기를 거쳐 최근 방송된 OCN 동네 영웅을 포함 TV와 영화에서 주연급 연기자로 활동했다.